절대 부동산. 오늘 명제를 끝내버리죠. 그리고 함수. 아, 이번 주에 이제 겨우 과제 줘야지. 학원, 즐거운 학원 방학이 이번 주가 끝나면 기다리고 있죠. 왜? 왜? 학원에 너무 나오고 싶구나. 그럼 넌 나와도 돼. 계속. 아무 때도 나와도 돼. 아, 진짜 싫다고? 원래 하기 싫은 걸 열심히 하면서 더 성장하고 강해지는 법. 넌두 배를 줄게. 누구한테 나는 게? 자, 절대 비등식 기억하시나요? 네, 억지로 먹는 그런 네? 기본 절대 부등식들 좀 해보죠. 야, 절대 부등식이 뭐였어? 절대로 부등식은 뭐야? 절대 부등식 뭐였냐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오케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이란 말은 상등식에서도 썼죠. 항상 성립하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했죠. 근데 그 항등식이란 그 항상 성립하는 등식 앞에 붙었어요. 무슨 말이? 그러니까 미지수의 관계없이 그 미지수의 멀럿은 항상 성립해요 라고 얘기했던 거였죠. 그 항등식을 만들 때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죠? 그 미지수 앞에 개수가 0이 돼야 돼라고 하면서 들어갔던 얘기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미지수의 관계없이란 말은 미지수가 역할을 못한다는 거야. 오케이? 알겠니? 그러니까 어떤 값을 넣든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근데 이제 등식에서는, 항등식에서는 그 미지수가 역할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 그 미지수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였고, 맞니? 그 죽이는 방법이 개수가 0이 되도록이었어, 그지? 오케이. 근데 절대 부등식은요, 미지수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멀렀든 다 된다는 얘기야. 되니? 멀렀든 다 된다는 얘기는 모든 실수가 가지는 뭘 이용할 거냐면 실수의 성질을 이용할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용할 실수의 성질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헤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 낮습니다. 그죠? 어떤 실수를 갖고 오든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아니? 또는 실수의 절대값도 항상 0보다 커 낮아요. 라는 걸 이용할 겁니다. 아니? 오케이. 자. 임의의 실수, 모든 실수. 임의의 실수 ABC에 대해서 되니? 되니? 첫 번째, A제곱은 0보다 커 낮죠. 그죠? 이것도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A에 멀었든 다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되니? 발전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0보다 커 낮네요. 돼요? 제곱 더하기 제곱도 항상 0보다 커 낮겠죠?
단 여기서 만약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었다면 A도 0이고 B도 0이었던 거죠. 아니? 되십니까? 두 번째. 그래서 헤이 중요한 이것도 절대 부등식일까? 이것도 절대 부등식일까? 왜요? 아니. 아니에요? 맞아요. 자, 이 꼴을 만들 거야. 완전 제곱 꼴을 만들 거야. 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을 4분의 1B제곱 더하기 4분의 3B제곱 바꾸면 되니? 이게 A 플러스 2분의 1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B제곱이 되잖아. 제곱 더하기 제곱인 거 맞죠? 그러니까 0보다 커나 같은 거 맞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도 될 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 돼요? 완전 제곱골을 만들겠다는 거 되니? 오케이? 자, 이게 발전해서 이렇게. A제곱 더하기 KAB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커 같은 게 얘가 뭐가 되고 싶다면? 절대 부등식이 되고 싶다면? 오케이? K가 어때야 될까요? 되니? 오케이? 자, 뭘로 볼 거냐면, 이걸 한 문자에 관해서, A에 관해서 생각을, 그러니까 A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게 0보다 커 낮고 싶다는 거죠. A에 관한 2차 식이지. 아니? 이렇거나 혹은 이래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의 판별식이 KB의 제곱 빼기 4B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맞죠? 항상 0보다 커 낮으려면. 되십니까? A가 뭐든. 돼. 그 말은 이게 B제곱으로 묶으면 K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요? 이건 양수죠. 얘가 음수여야 되는 거 아니야? K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K는 I보다 커나 B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아,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절대 부등식이 되는 거야. 더 범위가 아니라면 되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A제곱 더하기 3AB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니 항상? 아니라는 거죠. 얘는 절대 부등식이 아니라는 거죠. 되겠니? 저 범위, 이 K 값이 몇이니까? 3이니까. 되니? 마이보다 커 낮고 이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없으니까 저 새끼는 뭐가 안 돼. 절대 부등식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니? 세 번째. 지금 완전 제곱골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 제곱으로 만든 얘기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도 맞니? 항상 0보다 커 낮아요. 왜? 이거 반쪽 완전 제곱이라고 했던 거 아니야? 이거였으니까. 그렇죠.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되겠다 그죠. 맞니?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이너스여도 됐었어요 그죠. 이 새끼도 그렇죠. 완전 제곱골들의 합이니까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지. 되니? 자 마지막 네 번째 삼각 부등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부터. 헤이 절대값에 대해서. 절대값도 항상 0보다 커 낮고요. 맞죠? 그리고 이거는 됐죠.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Q는 절대값 A B랑 같죠. 될까요? 되십니까? 되니? 자, 여기서 삼각 부등식이라는 게 나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죠. 됐니? 왜 그런지 이제 볼 건데. 절대값 꼴 보기 싫어, 그지? 절대값을 무마시키는 게 뭐야? 제곱이야, 그죠? 오케이. 증명할게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에서 빼기.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을 할게요. 되니? 그럼 이게 A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 절대값 B 더하기 B제곱 됐죠. 얘는 빼기.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되는 거 맞나요? 죽고 죽죠. 근데 얘를 또2 절대값 AB로 볼수 있죠. 맞니? 2 절대값 AB 빼기 AB인데, 아니? 이 새끼는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지. 그죠? 어떤 새끼의 절대값은 자기 자신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죠? 이거지 않냐. 끝났죠. 자, 등호는 언제 성립? 절대값 AB랑 AB랑 같을 때야, 그지? 근데 절대값이 의미가 없었어. 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죠?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겠네요. 되십니까? 됐나요? 오케이. 같으면 0일 거고, 아니면, 그죠? 음수면, 그죠? 음수여도 0보다 커 같은 건 맞죠? 그러니까, 요 삼각 부등식까지, 잠깐만, 절대값을 처리하는 건 제곱으로 처리할 거라고. 오케이.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결국, 나한테. 어떤 미지수에 관한 2차식을 줘요. 아니, 얘가 절대 부등식인지 확인하고 싶어. 오케이? 2차식이잖아. 맞니? 2차식을 처리하는 건두 가지야. 방금 계속 보듯이 완전 제곱볼을 만들거나. 아니? 완전제곱골을 만들어서 확인하면 돼요. 그죠? 또는 그게 완전제곱골이 잘안 만들어질 수가 있어. 그땐 뭘 쓰냐면, 한 문자로 정리 후에, B의 부호를 체크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야. 지금 저 밑에 얘기가.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실수 AB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을 성립하면 증명하고 증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잘 봐. 이게 넘어가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 빼기 AB 빼기 A 빼기 B가 0보다 커 같음을 보이면 되는 거잖아. 실수 AB에 대해서. 그러니까 A와 B에 관한 2차식이 맞지. 근데 이게 완전 제곱골로 바꾸려고 봤더니 매우 불편하죠. 되니? 될까? 어떻게 하죠? 이게 완전 제곱골로 만들려면 만드는데,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보여줄 거야. 알겠지? 이게 잘안 보이잖아. 그럴 때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A로 정리할게. 그렇죠. 그럼 얘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렇거나, 이렇거나. 돼요? 됐죠. 얘 판별키. 1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4. B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맞니? 그럼 얘가 정리하면 B제곱 마이너스 4B제곱 마이너스 3B제곱 2B 플러스 4B 플러스 6B 1 빼기 4니까 마삼. 됐어요? 됐니? 마이너스 3으로 보여요.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3, B 마이너스 1의 제곱 맞죠? 그게 0보다 작거나 낫죠? 그죠? 여기서 확인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0보다 커 낫은데 얘가 음수잖아. 그죠?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낫다는 거죠. 성립했으니까 됐다 이거죠. 됐어요? 그리고 등호가 성립은 언제냐면 B가 1일 때야, 그지? 맞니? B가 1이면 얘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죠. 그럼 얘가 A-1의 제곱이 항상 0보다 커 같은데 등호는 A는 1, 그죠? B는 1일 때 성립하는 거죠. A는 1, B는 1일 때. 될까? 됐니? 여기까지. 근데 이걸 완전 제곱꼴로는 못할까? 어떻게든 못 만들까? 얘를 완전 제곱꼴로 한번 만들어 볼래? 고민 좀 해볼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걸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 보자. 고민해 보세요. 먼저. 동반풀이로 가볼까? 동건 나왔으니. 네. 두 개로 안 된대요. 네. 2분의 1 A-B의 전체 제곱. 2분의 1 A-1의 전체 제곱. 2분의 1. 이 된다는 걸 이제 그냥 이렇게 맞춘 거죠. 그죠? 헤이, 봐. 이걸 꼴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뭘까를 보면 사실 얘였어요. 3번입니다. 왜?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빼기 B 곱하기 1인 거죠. 그죠? 땅아. 아, 뭘 하고 있구나. 그래서 얘를 2분의 1? 그죠? 2분의 1 주고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의 제곱 빼기 2ab 빼기 2a 곱하기 1 빼기 2b 곱하기 1 이렇게로 본다는 거죠. 그럼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그죠?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마지막 이 새끼 하나 이 새끼 하나 이 새끼 그죠?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전체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느냐는 저 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 안에서 다 걸리는데 그게 잘안 보인다면 B로가 되고.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양쪽 길이 있는 거야. 알겠니? 알겠니? 그러니까 무기를 두 개를 지금 심어준 거지. 되겠니? 졸지 마라! 될까? 야, 50쪽 좀 빨리 풀어봐. 89번? 답답하다. 그러니까. 아빠이 더 잘하는데? 어떡할 거야? 왜 저러는 거야?
뭐가 힘들어, 네가? 아침에도 늦게 오고. 소화는 왜안 되겠어? 그치? 네가 그렇게 말을 잘 듣는 인간이야? 야, 88번, 간은 맞죠? 이거 아까 봤던 거지. 여기가 지금 1이니까. 마이보다 커 놨고 이보다 작고 같은 범위에 있으니까 됐죠? 자, 나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니야? 다 넘어가면? 넘어가면 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니냐? A-1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으로 할수 있는 거 아니냐? 맞지? 단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절대값 나오면.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의 제곱 빼기 절대값 A-B의 제곱을 보자고. 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절대값 AB 플러스 B제곱 맞니? 빼기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맞지? 죽어 2 AB 빼기 절대값 AB지.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아니야? 절대값 AB가 더 크니까 작은 거에서 큰걸 빼니까 더 작거나 같은 거 맞죠? 그럼 작다는 건 얘가 더 크다는 거잖아. 얘가 윈이었던 얘기 아니야? 오른쪽이 윈이니까 맞죠? 맞아? 라는 아까 봤죠? 왜안 돼? 는이 없으니까 틀린 거죠. 라가. 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틀린 거지. 많은요. 많은 뭐야? 코시였던 거죠. 2제곱 더하기 3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A 플러스 3B의 제곱보다 커 났습니다. 코시였죠. 그러니까 몇 개? 4개였네요. 아, 이걸 왜 못한 거야? 잠깐만. 송승현, 뭘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기억은 항상 이렇게. 예 제곱 빼기 제곱 맞아요? 그럼 A 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 제곱 빼기 A 제곱 마이너스 2절대값 AB 플러스 B 제곱 맞아? 죽고 2 AB 더하기 절대값 AB 됐냐? 로 바뀌는 거 맞죠? 이거랑 0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크거나 같아? AB가 만약에 양수면 양수가 되는 거 맞죠? AB가 음수였으면 얘가 마이너스 AB로 돼서 0이 되는 거 맞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나요? 됐어요? 그래서 왼쪽이 윈이네요. 기억 맞죠? 니은, 루트는 싫으니까 뭐 해? 제곱하면 루트 A-B의 제곱. 빼기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 이걸 보라는 얘기야. 아니? 그럼 A-B죠? 빼기 A 마이너스 2 루트 AB 더하기 B 맞나요? 돼? A 좋네요. 맞니? 얘가 지금 2 루트 AB와 마이너스 2 B를 비교하는 거 맞아? 돼? 누가 더 커? 얘와 그러니까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얘가 커 얘가 커 A가 B보다 크거나 어때요? 되니? 이거 어떻게 비교했는데? 얘죠? 그죠? 그러니까 2 루트 b로 묶으면 루트 a 빼기 루트 b가 되죠. 얘가 양수잖아. 얘도 양수라면 제가 그래서 니은이 맞죠. 이 조건 때문에 맞아요. 그죠? 디귿은요? 왜 맞는지 모르고 이거 일단 냅둘게요. 산술기야 하고 할게. 알겠죠? 오케이?
90번은 너 산술계하고 해야겠다. 야, 여기는 뭐가 안 된다? 안된걸 얘기해 봐. 안 풀었다 이거? 시간이 안된건 아니지. 그렇게 먹을 거 얘기하고 그렇게 영화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야, 여기는 아니 왜냐면 지금 다 했던 얘기라서. 위에 거 하면서 지금 다 했던 얘기잖아, 지금. 그죠? 일단 뺄게요. 될까? 자, 요 얘기 좀 할게. 산술기야. 봐봐. 산술기야. 원래 절대부등식 기본 절대부등식 그리고 산술기야. 그리고 마지막 코시슈바르츠 하면서 끝내는 얘기인데 코시슈바르츠를 아까 했으니까 맞냐? 산술기야를 하면 오늘 끝납니다. 명제가 다 끝나요. 네. 봐. 산술기하는요, 줄임말이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야. 그걸 줄여서 산술기하라고 해요. 산술평균이 뭐였어? 그렇죠. 합의 평균이었고요. 이 새끼는 곱의 평균이었어요. 아니, 그리고 합의 평균은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기도 하죠? 등차 중앙조. 이게 등비 중앙이었죠. 맞나요? 맞습니까? 자, 간단해요. 산술 평균은, 그러니까 A와 B가 양수일 때, 아니? 산술평균 얘입니다. 2분의 A 더하기 B. 더한 것의 반. 그리고 곱한 것의 평균은 루트 AB라는 거죠. 됐니? 걔네 둘의 관계가 이렇게 된대요.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낫대요. 같은 얘기. A 더하기 B는 2루트 AB보다 커 낫대요. 증후는 언제 성립한대?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대요. 오케이? 왜 그러냐면 이건 간단해요. 증명은 자 루트 나왔으니까 뭐 합시다. 제곱. 제곱하면 4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AB 돼요? 그러면 4분의 A 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 제곱 빼기 4AB 됐죠? 그럼 4분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 되는 거 됐어요? 그건 0보다 커 낫죠? 오케이. 그러니까 왼쪽이 더 크니까 됐죠? 증호는 언제? 그래. 얘가 0될 때, 그죠?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는 거죠. 됐어요? 증호 성립은 이때 합니다. 됐죠? 자, 산술기하에서 우리가 크게 고민해야 되는 건 크게 세 종류야. 얘를 갖고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건 크게 세 종류입니다. 아. 첫 번째는 증후 성립 조건이에요. 증후 성립 조건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거. 두 번째는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여기가 합이고 여기가 곱이잖아. 맞아? 첫 번째.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물거나 되니? 혹은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를 묻거나. 그러니까
요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거지. 될까? 자, 근데 봐. 계속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건 일정하다는 거야. 오케이? 일정하다는 건 미지수가 역할을 못했다는 거지. 미지수가 역할을 못했거나 또는 미지수가 죽었거나. 우리 계속 이러고 있던데? 문재현 아저씨가 저팔계 따라 할때막 맨날 이러고 있잖아. 야, 일정하다는 건 뭐라고? 그치. 자, 그래서 고비 일정할 때는요, 미지수가 주로 속어돼요. 오케이? 근데 곱해서 속어가 된다는 건 역수꼴이었단 얘기야. 그 역수꼴을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할 거야. 알겠니? 돼요? 합이 일정할 때는 주로 문제에서 조건식을 찾을 거야. 오케이? 조건식을 찾을 겁니다. 그걸 그냥 줄 수도 있지만 보통 잘안 주려고 하겠죠. 숨겨놓겠죠. 숨겨진 조건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되겠니? 오케이? 됐어? 자, 그리고 등호 성립 조건은 유해기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교과서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A와 B가 양수일 때 2A 더하기 3B 곱하기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 되니? 얘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오케이? 됐어요? 되니? 자. 여기서 승현이는 이렇게 썼어요. 최소를 구하는 건 최소와 최소를 곱하면 돼. 라고 생각한 거. 됐어요? 그래서 2a 더하기 3b의 최소는 2루트 6ab일 거고, 거기다 커넣을 거고,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은 2루트 ab분의 6보다 커 낮을 거야. 오케이? 라고 생각해서 두 개를 곱했더니 2a 더하기 3b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은 4루트 6ab 곱하기 ab분의 6이라서 죽어서 24가 됐을 거야, 그죠? 이렇게 최소값을 구했어요. 됐어? 우리미도 풀었대, 이거. 근데 우리미는 처음부터 산술기하가 바로 안 떠오른 거야, 얘가.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건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풀었냐면 2a 더하기 3b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을 풀어헤쳤어요. 얘랑 얘랑 풀어헤쳤어. 봐야. 두개 곱하면 b분의 6a이고, 얘랑 얘랑 곱하면 a분의 6b였고요. 얘랑 얘랑 곱했더니 9였어. 그래서 b분의 6a 더하기 a분의 6b 더하기 13이 되니? 근데 얘가 여기서 산술, 얘네들한테 산술기하를 썼어. 2루트 b분의 6a 곱하기 a분의 6b 하고 플러스 13을 걸었어요.
그러면 B 죽고 AA 죽고 루트 6의 제곱이니까 6이죠. 12 더하기 13에서 25가 됐어. 우리미의 최소는 25가 나왔어요, 그죠? 승현이의 최소는 24가 나왔고. 그게 말이 안 되죠. 즉, 둘 중에 한 명은 틀렸단 얘기겠지. 쳐 돌지 마라. 둘 중에 누가 맞고 누가 틀렸을까요? 승현일까요? 우리입니까요? 왜? 그냥 너라서? 너라서 그냥 맞는 거야? 승현입니까? 승현 틀렸나요? 우리미가 맞았나요? 맞아? 그러니까 승현이는 틀려먹은 년이죠. 틀려먹었다! 자, 누가 맞다고? 누가 맞다고? 자, 마지막 기회야. 맞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승현. 틀려먹었습니다. 우리미가 맞아요. 승현이 틀렸어요. 왜냐면 문제는 이거야. 아, 이게 증오는 언제 성립해? EA랑 3B일 때 성립하죠. 여기에 증오는 A분의 2와 B분의 3이 같을 때, 즉 3A랑 2B랑 같을 때죠. 이러면서 이럴 수가? 없지. 즉, 이게 최소, 얘가 최소, 이 식이 최소려면 이때는 최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최소와 최소를 곱하기로 했는데, 둘다 동시에 최소가 될 수가 없어. 왜? 저 등호 성립 조건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쓰면 안 되는 거였죠. 애초에 얘도 최소면서 얘도 최소, 동시에 최소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되십니까? 이해가 됐어? 만약 이 식과 이 식이 등호 성립 조건이 같았다면 써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와 최소의 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려면 각 식에 뭘 조사하는 거야, 먼저? 등호 성립 조건을 조사해서 등호 성립 조건이 서로 같다면 최소 곱하기 최소로 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뭐 하자. 풀어 헤쳐서 풉시다라는 게첫 번째 얘기야. 알겠니? 되십니까? 됐죠? 됐죠? 그리고 합이 일정한 걸 숨기거나 어쨌거나 조건식을 찾아서 곱의 최대를 구하거나 혹은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데 미지수가 속어돼서 역수꼴. 그러니까 미지수를 속어시키기 위해서 역수 형태를 이용해 먹을 거라는 거야. 아니? 자, 볼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기본적인 얘기로. 이런 얘기야. 첫 번째. X가 마일보다 클 때. 이걸 물었어. 지금 나한테 묻고 있는 게 합의 최소죠. 합의 최소는 곱이 일정할 때, 그지? 맞아? 곱이 일정해? 두 개, 요 새끼랑 요 새끼랑 곱하면. 안 죽는데? X 플러스 1분의 9X인데? 안 되잖아. 그지? 곱이 일정했다는 건 어쨌든 일정했다는 건 속어됐다는 얘기잖아. 속어가 안 되죠, 지금. 왜? 이게 분모에 x 플러스 1이 있으면 저 새끼를 없애주려면 x 플러스 1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꾸는 거지. 플러스 1을 내 마음대로 만들었어. 다시 마이너스 1 해버린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선수기하다 되죠. 2루트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9 빼기 맞나요? 그래서 죽고 6 되죠. 빼기 담배 되십니까? 오케이 돼요. 아, 속어시키도록 식을 뭐 하자? 조정하자. 첫 번째 얘기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야? 없앨 거야.
없앨 거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야. 되니? 두 번째. 이런 얘기. 봐. 나한테 합을 줘요. 어떤 문자들의 합을 줍니다. 합이 뭐야? 라고 나한테 줘. 근데 역수꼴에, 역수 형태의 합의 최소를 물을 때가 있어. 오케이. 자, 따라해.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얘야. 되니? 구해야 되는 게 역수 형태의 합이야. 되니? 내가 구해야 하는 식을 별로 둬. 알겠지?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어진 식이 또 있죠. 주어진 식을 양변에 곱해. 그리고 풀어헤치고 되니? 산술기화를 쓰실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수 A, B에 대해서 되니? A 더하기 B가 4래. 그러니까 1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최소를 구해야 된다. 오케이? 됐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내가 구해야 되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별로 놓으라고. 풀지 마라. 돼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게 요거죠. 양변에 곱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A 플러스 B. 돼요? 는 별에다가도 얘를 곱하죠. 근데 얘가 4잖아. 4를 곱해도 되지. 돼요? 이렇게 될까? 나는 별의 최소를 구할 거야. 근데 4별의 최소를 구한 다음에 4로 나눠도 되지. 그죠? 되겠니? 얘랑 얘랑 곱하면 1이고, 얘랑 얘랑 곱하면 B분의 A고, 풀어헤치라는 게 6이고, 그쵸, 옳지. 이렇게 됐어요? 즉,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2였죠. 이게 이 루트, 여기서 산술기화 쓸수 있죠. 우리 이렇게 됐죠. 이 새끼가 1이죠. 그러니까 2 더하기 2니까 4죠. 4별의 최소가 뭐가 된 거야? 4가 된 거지. 그러니까 별의 최소는 1. 오케이? 됐어요? 되겠니? 진짜 어제 그렇게 쳐놀고 어떻게 안 좋은데? 빨리 가. 야, 헤이. 또 이런 거 나와요. 상위 세계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x분의 y, 그러니까 x도 양수, y도 양수, z도 양수인데, x분의 y 더하기 z 더하기 y분의 z 더하기 x 더하기 z분의 x 더하기 y의 최소를 물어봤어. 오케이? 됐니? 근데 생각해보면, 됐니? 합의 최소잖아. 맞니? 없애줄 거야. 곱해서 없애줄 거야. 그죠? 짝이 있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죠. x분의 y 더하기 x분의 z, y분의 z 더하기 y분의 x, z분의 x 더하기 z분의 y. 돼요? 이 새끼와 이 새끼가 역수관계잖아. 짝을 지어줘. 이 새끼와 이 새끼가 역수관계잖아.
요새끼와 요새끼가 짝이야, 그치? 아니? 아, 그러니까.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는 2루트 1보다, 그죠? 맞나? 2 곱하면 1이잖아. 한번 더. x분의 z 더하기 z분의 x는 또 2루트 1보다, 그죠? y분의 z 더하기 z분의 y는 2루트 1보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를 더해버리는 거죠. 초석끼리 하면. 됐니? 됐니? 그래서 답은 됐어. 이렇게 치는 거죠. 아까 그래서 얘가 같은 얘기라는 거죠.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XYZ가 A와 B로만 바뀐 거죠. 그래서 방금 봤듯이 222다 더하면 6보다 커 낮습니다. 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도 뺐던 게 이거 산술기 하죠. A제곱분의 B 더하기 B분의 A제곱 2루트 두개 곱하면 1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3이 아니라 2여서 틀린 거죠. 돼요? 네. 됐어요? 얘는 1 더하기 2분의 A는 2루트 뭐가 돼? 2분의 A인가요? 1 플러스 A보다 커나 이거는 그럼 이거 산술기하러 안 틀리는구나. 얘는 양변 뭐 해볼까? 1 더하기 A 더하기 4분의 A제곱이죠. 와, 1 플러스 A를 비교하는 거니까 죽고 죽어서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아, 등호 이렇게 되죠. A가 양수니까 크거나 같다 아니라 크다죠. 맞네요. 맞습니까? 자, 얘도 그냥 제곱하겠구나. 그죠? 될까? 제곱하면 되디? 2분의 A 더하기 B와 뭘 비교하는 거야? 4분의 A 더하기 B 빼기 2루트 A인가? 나 플러스 넘어가면 4분의 A 빼기 2루트 AB 더하기 B. 됐어요? 즉, 4분의 루트 A 빼기 루트 B에. 즉, 맞나요? 은 0보다 크겠죠. 크거나 같겠죠. A랑 B랑 같은 성립하네. 오케이? 이거 되십니까? 상위 3개일 때. 됐니? 마지막. 분수식 꼴이야. 됐니? 자, 먼저 뭐부터 보냐면 가 분수식은요 진분수식으로 정리하세요. 가분수가 분자가 더큰 거였어, 그지? 아니, 진분수가 분모가 더큰 거였고, 맞아? 근데 식에서 가분수식이고 측에서 진분수식이면, 아니, 뭘로 비교하는 거냐면 차수로 비교하는 거. 오케이? 가분수식은요,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야.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같아도 가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작거나 같으면 가분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진분수는요. 그러면 분모의 차수가 더 커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정리하면 보일 겁니다. 가분수식을 진분수식으로 정리하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x가 y보다 클 때,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래. 얘의 최소를 구해달래. 아니? 근데 얘가 지금 봤더니, 이 새끼가 봤더니 뭐야? 가분수지. 아니? 진분수로 바꾸기 위해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줄 거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는 x제곱 플러스 4x, 미쳤나봐. 미안해. x 플러스 1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3x, 그죠? 이게 빼면 3x 플러스 5니까 플러스 3. 되니? 3x 플러스 3, 이게 빼서 2 되는 거 맞니? 그럼 봐.
이게 지금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로 나누면 얘가 x 플러스 3이 몫이었고 나머지가 2였단 얘기지. 그러면 이게 보면요. 이렇게 읽으면 x 플러스 3.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x 플러스 1분의 2죠. 돼요? 이거 아까 형태.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2 더하기 2로 끊자. 그래야 이 새끼가 죽을 거니까, 그치? 됐니? 그래서 얘네들한테 뭘 쓰고? 산술기화를 쓰고. x 플러스 1, 아니, 나 미쳤나 봐. 2루트, 재량이랑 곱하면 2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최소값. 그러면 그거죠. 돼요? 되십니까? 자, 근데, 가분 수식을 진분 수식, 진짜 진분수인데도 진분 수식이 처리가 안될 때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분자의 식으로 분자를 나눈 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모식이 있을 거야. 분자식이 있었겠죠. 근데 분모식이 차수가 더 높았는데 이게 안 처리가 됐다는 거잖아. 이때 뭐 하라고? 분모와 분자를 분자식으로 나누면 얘는 1 됐고 얘가 분자식분의 분모식이 되는 거죠. 여기서 산술기화가 걸릴 거란 거. 다시 위로 돌아가. 봐.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x가 양수일 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9분의 x의 최대를 물어봤어. 오케이? 됐니? 얘 지금 진분수식 맞잖아. 2차분의 1차니까. 근데 이 다음 처리가 안 되죠, 지금. x를 어떻게 소거시킬 건데? 그잖아. 아무것도 처리가 안 돼서, 그래서 x로 분모문자를 나눠. 1. x 더하기 x분의 9 더하기 2 되는 거 맞아? 그럼 이 새끼가 뭐니까? 이 새끼가 최소면 분수 자체가 최대가 되는 거 맞죠? 분모가 제일 작을수록, 그치, 분수 자체는 커지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새끼 합의 최소로 가는 거죠. 그치, 여기서 산술기화가 걸릴 거라는 거. x 더하기 x분의 9가 2루트 9보다 맞나? 플러스 2 플러스 2 됐죠. 6 더하기 2 8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8분의 1이 이런 식으로 되십니까? 이런 형태들이 그러니까 산술기화에서 주로 나오는 형태들을 좀쭉 정리해 본 거야, 알겠지? 그리고 아까 봤던 코시 슈바르츠에서 봤던 뭐 코시랑 산수를 한꺼번에 한 문제에서 다 묻는 문제 마지막에 있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뭐였을 때 AB 더하기 CD와 AC 더하기 BD 최대 최소 구하는 것들. 오케이?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53쪽 한번 쭉 풀어볼까요? 아유. 자, 봐봐. 합을 줬는데 역수 형태의 합의 최소를 묻죠. x분의 1 더하기 y분의 9, 내가 구해야 되는 요용을 덜이라고 놓자라고 했죠. 그리고 양변에 주어진 식을 곱하기로 했어요. 그죠? x분의 1 더하기 y분의 9에다가 4x 플러스 y를 곱하자. 아니? 근데 원래 별이었는데 쟤를 곱하는 건 5를 곱하는 거랑 같아라고 하는 거죠. 되십니까? 되십니까? 야, 뭐야? 왜그내 돼지 거기가 있어? 자, 그다음 뭐 하기로 했죠? 풀어헤치기로 했죠. 4 더하기 y분의 36x 더하기 x분의 y 더하기 9 맞아요? 아이나 앞에 반 애들이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
돼요? 얘네들한테 산술기한을 쓸수 있죠. 이 루트 요 새끼랑 곱하면 XX 죽고 YY 죽고 36 남네요. 플러스 13, 그죠? 그러니까 6이 12 더하기 13이니까 25죠. 자, 5별의 최소가 25, 별의 최소는 5. 됐어요? 그때 X와 Y는 요 새끼랑 같은 거지. Y분의 36X와 X분의 Y가 같은 거야, 그지? Y제곱은 36X제곱이라는 건 Y는 6X였단 얘기겠다, 그지? Y자리에 6X를 넣자. 10X는 5구나. X는 2분의 1이구나. Y는 3이구나, 그래서. 됐나요? 땅, 땅, 땅. 아니, Y가 6X는 됐냐? 승현아? 등호는 언제 성립해? A와 B가 같을 때이 자식아! 그래서 이렇게 주고 이렇게 줬죠. Y제곱은 36X제곱. 그럼 Y는 6X 맞아요? 둘다 양수니까. 원래 뿔말을 붙여야 되는데, 그지? 뿔말 붙이면 안 되죠. 양수였으니까. 그러니까 Y가 6X니까 10X는 5. X는 2분의 1. Y는 6X, Y는 3. 다 곱해. 우린데? 우리 웃겨? 웃었잖아. 너 승현이가 그렇게 웃겨? 네? 자, 얘는 뭐야? 얘는 아. 얘는 왜 못한 거야? 왜? 왜? 날 죽이려는 거야? 아, 카인. 에이, 얘랑 곱하면 16 맞아요? 얘랑 곱하면 y분의 4x 돼요? 얘랑 곱하면 x분의 4y 돼요? 얘랑 곱하면 플러스 1 돼요. y분의 4x 더하기 x분의 4y 플러스 17 돼요. 이 루트 얘랑 곱하는 거 yy 죽고 xx 죽고 44 16 플러스 17 남죠. 8 더하기 17 25 엔딩. 쉽다 그지? 산술기 할수 있다, 그지? 안 어렵다, 그죠? 됐나? 아, 97번? 아! 귀여워. A제곱 더하기 2B제곱이 2루트 A제곱 곱하기 2B제곱, 2, AB제곱 맞죠? 맞아? 그러면 이게 2 루트 2 절대값 AB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맞아요? 아 근데 이거 산술기하로 안 가야겠구나. 헤이 이게 산술기하로 안 풀리잖아. 그러니까 넘기면 이거죠.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니까 0보다 커 낫죠. 절대 부등식. 완전 제곱꼴로. 그죠? 그죠? 그러니까 틀렸죠. 됐어요? 니은은 산술기하로 갑시다. 풀어 헤칩시다. EAB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EAB분의 1 될까? EAB 1, 1, EAB분의 1. 됐니? EAB 더하기 EAB분의 1 더하기 2 맞나요? 2 루트 EAB 곱하기 EAB분의 1 플러스 2 맞나요? 죽어. 4. 최소값이 4니까. 오케이. 맞다, 그지? 디귿은 뭐라 할까? 그쵸. 절대 부등식 양변 제곱합시다.
A 플러스 B 빼기 A 더하기 2루트 AB 더하기 B 되니? 그럼 마이너스 2의 2루트 AB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겠, 아, 0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그죠? 그러면 오른쪽이 더 크니까 맞죠? 그죠? 니은디귿이네요. 4번이네요. 그죠? 아, 그래서 4444였지? 자, 얘는 뭘 합시다? 지우기로 했잖아. 아, 맞. 플러스 1을 해주고 빼기 1을 해주면 되잖아. 이제 여기서 산술기야. 2루트 얘 곱하기 얘 하면 죽고 9가 되는 거 맞죠? 빼기 1이죠. 됐니? 그러면 이게 5죠. 최소값은 5입니다. 그죠? 근데 언제? 언제? 이 새끼랑 이 새끼랑 다칠 때겠지? X제곱 빼기 X 플러스 태도 전환이 되게 빠르네. 얘랑 같을 때입니다. 그죠? 즉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의 제곱이 9가 됐을 때입니다. 그죠?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 3이거나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일 때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일 때. 됐니? X제곱 빼기 X 플러스 4가 0일 때인데 이때 판별식이가 0보다 작아서 탈락. 안 돼요. 이때는 되는데 마이와 1이니까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1일 때네요. 그죠? 2 또는 마일 제곱 4 더하기 1 더하기 5 그죠? 10 되십니까? 오케이? 왜? 가인 왜? 가인! 왜이 자식아? 순식 뭐해 저거? 이거 오타가 있어요. 그림 보고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에요. 오케이? 그럼 봐봐. 이게 a,b가 2위에 있으니까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죠. 이걸 숨겨둔 거야. 2a 플러스 b가 6입니다. 합을 그렇죠. 합이 일정합니다. 합을 저렇게 숨겨놨다는 거야. 저걸 찾으면 된다는 거야. 됐니? 오케이? 자, A가 2,0, B가 4,0이니까 S1은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2, 높이는 B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B야. S2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0,3이고 얘가 0,7이었다는 건 밑변이 4고 높이가 A죠. 그러니까 2a죠. 2a, b의 최대죠. 얘를 주고 얘를 묻는 거잖아. 2a 더하기 b는 2루트 2ab보다 그죠? 근데 너가 6이라며. 2루트 2ab라며. 그럼 3보다 작고 났습니다. 뭐가? 루트 2ab가. 그죠? 9보다 작고 났습니다. 2ab가. 최대값 9.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오케이? 명제 끝! 암덤. 수요일, 금요일 날 함수할 겁니다. 전까지. 거기까지가, 유물이 함수 전까지가 중간고사예요. 유물이가 들어가 버리면 기말고사에선 경우의 수 하나밖에 안 보는데. 할수 있어! 중2, 중3들도 경우의 수로 하는데.